이석기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석방 된다는 소식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. 가석방은 류치 및 뚜렷한 수감자에게 하는 것인데 이석기가 과연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살기로 서약했을까?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눈치 보여 못하다가 먹튀하기로 작정했나 보다. 북에서 독촉을 받은 게 아닐까? 그런데도 감히 전자발찌에 착용을 거부한다고 한다. 가석방을 당장 취소하고 역대 최장기간 구금 중인 전직 대통령부터 석방하라.